그렇지.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아우, 어머니. 좋았어요. 아이고. 아우 무거워. 아우. 아이고. 아우 힘들어. 야, 고생했다. 아니. 근데 너 혼자 왔어? 네? 아이, 저기 그이는요. 저 내일 애들 챙겨 가지고 올 거고요. 제가 음식 도와드리려고 미리 왔죠. 빨리 뭐부터 하면 돼요, 이제? 아이, 제가 걷어. 아니. 걷어 붙일 거 없어. 가만 있어. 왜요? 너 오느라고 고생했으니까 그냥 쉬어. 아유, 저는 괜찮아요. 내일이 추석인데 지금 준비할 게 얼마나 고기 피 빼야지, 국 끓여야지, 부쳐야지, 지져야지, 볶아야지, 튀겨야지. 그만해. 아이고, 그냥 쉬어도 된다니까. 얘가 왜 이래. 나한테 다 방법이 있지 않니? 무슨 방법이 있으세요? 내가 텔레비전 보고 배워놨어. 뭐요? 이름아야. 초간단 추석 음식 만들기. 어떻게 추석 음식이 간단도 아니고 초간단이 돼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냐. 초간단 아니면 피곤해요. 내가 너 며느리 우리 아기를 위해서 뭐 나야 좋지만 저거 보고 배워놨지 않냐? 그래요? 응, 너도 한번 봐라. 아유, 근데 저거 음식 저거 진짜 솔직히 엄청 살쪄요. 이거 기름을 거의 한 통을 다 쓴다니까. 네? 그거였어. 뭐? 최고의 비법이 그거였어. 뭔데요? 살 얘기했잖니. 살이 안 찐다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아니, 어머니 뭘 보고 이러세요. 살이 어떻게 안 쪄요. 그 기름을 얼마나 쓰는데. 저걸 보라니까, 글쎄. 어? 그러네? 그치? 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명절 음식 장만. 정말 초간단 방법이 있는 걸까요? 기름진 음식으로 가득한 추석 밥상. 정말 살이 안 찔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 보름달 둥실 떠오르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온 가족 둘러앉은 추석 밥상엔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한데요. 하지만 부치랴 볶으랴 만들 땐 힘들어서 지치고 먹고 나면 어느새 불어난 체중 때문에 지치기 일쑤인데요. 기름지고 칼로리 높은 추석 음식 현명하게 즐기는 법. 이분들과 함께라면 문제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기열 요리연구가, 심선아 식품영양학 박사, 방송인 문영미와 함께 간편하게,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추석 음식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정말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이 이번 주에 이제 끝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곱게 한복을 입어봤어요. 네. 명절 분위기도 나는 것 같고. 네. 아, 신동진 아나운서 정말 곱습니다. 아니, 아우, 이 남자 참 곱다. 아니, 이지연 씨는 그 달력 모델 같아요. 네? 한복 달력 모델.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참 잘 어울리시고. 기분이 좋아요. 한복을 네. 입으면. 단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저한테 단아라니요. 네. 많이 다른 모습이에요. 저 조신하게 있어 보겠사옵니다. 소녀. 네. 우리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정말 명절 기분도 나고 이제 네. 마음도 좀씩 이제 설레지기 시작하는데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그 말이 있잖아요. 이제 곡식과 이제 과일 수확하는 시기에 추석 밥상 생각만 해도 아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럼요. 네. 네. 근데 뭐 설레는 마음이 크지만 약간 네. 좀 어떡하지? 이렇게 좀 걱정되는 마음도 좀 반쯤 있어요. 이미 뭐 부지런한 분들은 장도 다 보셨을 것이고 이제 준비 들어가고 어느 정도 냉장고에 그 준비된 것 쌓아 넣어둬야 되고 이제 무슨 요일에는 요걸 붙여놓고 그 다음 날은 이거 찜 소스를 올려야 되고 이게요. 이게 사실은. 그쵸? 뭐 며느리들 또 우리 어머님들 저랑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안 맞아요. 하는 사람 없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 음식 만드는 게 정말 큰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 네. 음식은 이거 하는 것도 문제고 먹는 것도 문제고 이 특히 추석 음식은 이게 또 이게 그냥 맛있으니까 넣어놓고 먹다 보면 그냥 2, 3kg 팍 불어나는 건 일도 아니고 맞아요. 자고간 이게 이 칼로리가 높잖아. 칼로리 높아요. 시키고 볶고 지지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자, 저 교수님
어떻게 좀 살 좀 어떻게 좀 안 찌고 칼로리 칼로리 명절 끝나고 나면 이게 네. 예 벨트가 안 맞아. 아니 근데 솔직히 맛도 네. 맛이지만 이게 명절 음식이면은 명절 때 먹는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일 맛있을 때. 그러니까 또 욕심껏 먹게 돼요. 네. 네. 그런데 식약처에서 명절과 제사 때 많이 먹는 음식들의 열량을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소고기 산적 1인분 200g이면 227kcal, 잡채는 150g이면 204kcal, 깨송편은요 100g에 224kcal. 그러니까 깨송편 5개 정도만 먹어도 밥 한 공기 칼로리랑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상 잘 먹으면 한 끼에 2000kcal를 훌쩍 넘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한 끼에 하루치를 네. 다 먹으니. 네. 한 끼였을 뿐인데. 네. 근데 오늘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시면 걱정을 훨씬 덜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을 모셨기 때문인데요. 맛은 더하고 칼로리는 빼고 초간단 추석 음식을 선보여 주실 분 유기열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기열입니다. 네, 미션이 세 가지네요. 오늘요. 네, 더 맛있고 네. 칼로리는 또 낮추고 네. 또 그리고 심지어 초간단. 이게 어렵네요. 가능하냐고 생각하실 텐데 네. 가능합니다. 아, 자 네. 오늘 제가 하는 요리만 잘 보고 따라하시면 이번 추석에는 음식 만드는 시간도 절반으로 줄이고 살찔 걱정도 반으로 팍 줄입니다. 좋습니다. 아,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 오늘 저희 방송 바랍니다.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네.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카카오톡 화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시고 생방송 오후 1시를 검색하고요. 친구 추가 후에 질문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방송을 통해서 직접 답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추석 음식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나물이잖아요. 나물이죠. 네, 네. 추석 음식 중에서 가장 건강한 또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추석 나물은 우리가 삼색나물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삼색나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청색나물, 그리고 흑색나물, 또 백색나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물류는 여러 가지 비타민류가 포함이 되고 또 칼륨과 같은 미네랄,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고칼로리, 고나트륨 추석 음식들 사이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종류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나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데치고 볶고 지지고 하여간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좀 무치는 데도 그렇고 지지는 데도 그렇고 데치는 데도 그렇고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아니 그래서 유기열 선생님께서 네. 쉽고 간단하게 네. 추석나물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자 먼저 추석나물 양념장 두 가지를 저희가 판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추석나물. 네. 네 선생님. 네. 네. 나물을 백색나물하고 청색, 흑색 네. 색깔이 다른 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백색나물 흰색. 흰색이죠, 그러니까. 흰색? 네. 네. 콩나물. 콩나물. 도라지. 도라지. 무나물. 무나물. 숙주나물. 그렇죠. 네, 이런 종류가 있고요. 야, 네. 좋아. 청색나물에는 네. 시금치. 시금치. 또 대표적인 게 시금치예요. 그렇죠. 뭐 파란 나물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또 흑색나물에는 고사리가 있어요. 그렇죠. 고사리. 근데 추석나물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재료는 대부분이 그 재료는 이 나물에 들어가는 재료 요거 양념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네.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대파. 아. 다진 대파. 통깨. 통깨. 예.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지금은, 예, 아니, 끝납니다. 그죠? 아니, 이거는 간단하죠? 간단하죠? 예. 이거는 뭐 모든 음식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만 하면 돼요, 나물에는요. 어머나, 예. 기본만 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추석나물 이렇게 묻혀요. 청색, 흑색 나물의 필수 양념장 어떤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짠, 국간장이네요. 시금치. 기본으로 말씀해 네. 주신 것 더하기, 청색, 흑색 나물에는 국간장을 쓴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시금치 고사리는 국간장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추석나물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청색, 흑색 나물에는 네. 국간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간장. 예, 그렇지 않아도 돼요. 사실 소금 써도 되는데 네. 그런 색깔에는 국간장을 쓰는 게 훨씬 맛있고요. 네. 예, 오늘은 시금치 나물을 국간장으로 무치는 간단한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야, 제가 옆에서 초간단 추석 네. 음식 만들기 파이팅! 시작! 네, 제가 옆에서 네네. 배우게 볼게요. 네. 먼저 그 양념 비율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네. 먼저 재료부터 좀 소개해 주시고 재료가 정말 초간단인데요. 네, 그러니까. 초간단이죠. 예, 네. 다진 마늘 네. 다진 파 네. 그리고 네. 통깨 참기름 국간장 이거로 끝납니다. 정말 간단해요. 네, 간단하죠. 네. 네.
뭐 시금치 넣으면 비율이 할 것도 없어요. 네. 대파, 저 마늘, 참기름, 통깨 다 한 숟가락씩 다진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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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일? 예, 예. 어. 그런데 마늘은 너무 강하니까 네. 작은 거 하나. 아, 네. 얘는 좀 큰 거 하나. 대파는 파 네. 맛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통깨도 큰 거 하나. 참기름도 큰 거 하나. 1점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양에 따라서 국간장은 두 스푼. 아, 들어갈 수도 네. 있고요.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네. 네. 자, 지금부터 참기름 이거 시금치. 시금치를 네. 묻혀볼 건데요. 네. 시금치는 끓는 물에다가 네. 다듬으셔가지고 소금을 한 꼬집 딱 집어넣은 다음에 뒤적뒤적 1, 2초 정도 뒤적뒤적 한 다음에 네. 찬물에 후딱 헹겨가지고 물기를 지그시 눌러서 짭니다. 아. 너무 꼭 짜버리면 꼭 짜면은 퍼설퍼설해지더라고요. 이 사이에 다 끼고 먹을 게 없어요. 아, 진짜. 즐겨요. 예, 즐겨요. 네, 네. 둘 그러니까. 짜면은 척척하고 예, 너무 예. 짜면 퍼설거리고 예, 예. 그래서 네. 안 짜면은 나물이 물기가 주르륵 흘러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르르 눌러서 지그시 눌러서 짭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 기분인지 알죠? 알죠. 네, 네, 네. 나도 좀 네. 살림집 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음식 좀 합니다. 네, 네. 근데 선생님 이거 네. 사실 시금치는 네. 살짝 데쳐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소금에다가 흔드는 네. 건 뭐예요? 왜 그런 소금을 거예요? 넣으면 이 파란색을 유지할 수 있고요. 네. 파란색을 유지할 수 있고요. 네. 소금을 넣으면서 얘네들이 겉에 게 굳어지면서 속에 얘가 질겨지지 않고 사각사각한 맛을 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꼭 넣으셔야 돼요. 네. 자, 한번 이제 묻혀볼까요? 네. 아, 묻히는 거 쉬운데. 뭐니까? 저기 그릇 좀 주세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예, 예. 예. 자,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예. 오늘 볼만 있으면 네. 돼요? 네, 볼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 네. 일단 데친 시금치 네, 데친 시금치 넣는 것보다요 양념을 네. 먼저 다 넣어서 버무려서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손쉽습니다. 아, 그래요? 스푼, 양념 스푼 좀 주세요. 네, 양념을 먼저 넣고 네네네 초 간단이니까 네네 네. 대파 다진 거 아니면 네. 쪽파도 괜찮습니다. 네. 마늘 다진 거 네 그다음에 통깨 네, 네. 그다음에 국간장. 국간장. 요 정도의 양이면 두 스푼 정도. 네, 양이 네. 많아지면 세 스푼 정도. 양이면 조금씩 증가하시면 됩니다. 네. 네. 어, 맛있겠다. 항상 참기름은 나중에.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놓고, 아, 그냥 묻혀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넣어주세요. 네. 네네. 자, 잘한다, 잘한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참기름. 예, 참기름 한 숟갈만 넣으면 됩니다. 자, 이제 넣으세요. 양념이 딱 다섯 가지네요. 아니 요즘은 진짜 꿀조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참기름하고 시금치는 정말 꿀조합이에요. 네. 와 고소한 냄이 이제 확 올라오는데요. 시금치 나물이 금방 네. 완성이 된 거예요. 접시 일단 담아보겠습니다. 네. 아니 너무 후딱 쉽게 하시니까 진짜 정말 막 내 손이 들어갔다 카메라에 막 비치고 난리가 났네. 어이. 딱 2분 걸린 것 같아요. 초간단이다. 아, 그렇죠. 아, 정말. 네. 어이, 아, 간보고 싶어. 그지요? 근데 우리가 이거 못 먹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예. 아유,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지금 아주. 어, 진짜 반짝반짝. 야. 아우, 윤기가 좋습니다. 네. 네. 맛있는 냄새가 우와. 정말 확확 올라오는데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금치 나물이 완성이 됐죠? 됐습니다. 네. 저기 완성 우리 그 접시 위에 한번 올려볼까요? 올려요? 네. 네. 자, 올라가, 돌아가. 오. 우, 네. 야, 야, 야. 저 이 소금물에 데쳐갖고 끝내주네, 색깔이. 그쵸? 네, 파란 얘기냐. 네. 근데 삼색나물 중에 흑색나물인 고사리나물도 그럼 시금치나물이랑 같은 방법으로 묻히면 되는 건가요? 네. 양념은, 들어가는 양념은 똑같은데요. 네. 고사리는. 볶아야 됩니다. 아, 네, 꼭 볶아줘야 되고요. 네. 들기름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들깨가루도 넣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들어가는 양념에다가 조물조물 묻혀서 네. 볶으시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뭐 더 네. 들어가는 건 없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네. 고사리의 그 특유의 비린내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저도 싫거든요. 네. 마지막에 맛술 한 숟갈 딱 집어넣으면 그 비린내가 샥 아, 네. 자, 지금 저희가 추석나물을 네. 간단하게 무칠 수 있는 양념장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으로 들어가는 다진 마늘, 대파 다진 거, 참기름 통깨에다가 요쪽에는 국간장을 넣었고요. 백색나물인 콩나물, 도라지, 무나물을 하실 경우에는 무엇을 넣으면 되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짠! 꽃소금입니다. 꽃소금
나물만 있으면 끝나는 건가요, 선생님? 네, 이번에 그 백색나물 그렇죠. 중에 흰색 네. 흰색을 살리려면 사실 소금을 써야 그렇죠. 돼요. 네. 네. 국간장을 묻히셔도 상관없는데 네. 색깔이 죽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70% 먹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소금을 넣습니다. 아, 눈으로 보는 맛을 위해서 볼. 네. 예. 이번에 보여주실 게 콩나물 무침. 콩나물입니다. 네. 콩나물을 끓는 물에 아주 이거는 소금을 소량을 집어넣어야 돼요. 네네. 예, 소량을 집어넣고 이 머리가 비린내가 네. 안 날 때까지만 삶으시면 돼요. 그 시간이 불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네. 집어넣어서 좀 보글보글보글 끓어야 돼요. 그래갖고 찬물에다 싹 헹구면 이게 아삭아삭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물기를 빼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재료는 같은가요? 그러네요. 네. 수저 좀 주세요. 네. 네. 수저. 네. 여기도 똑같네요. 똑같네요. 대파.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대파. 네, 대파 다짐. 저희 할까요? 예. 이런 데 하실 때는 좀 곱게 다지시는 게 나물이 예뻐요. 네. 굉장히 송송송송 아주 네네. 그냥. 네. 그리고 마늘. 마늘. 마늘도 다진 거. 네. 네. 그리고 통깨도 뭐 나중에 뿌리지만 넣겠습니다. 네. 아, 국간장 대신에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을 들어가네요. 넣는데요. 아. 네, 이거는 뭐 양에 따라서 가감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요 정도의 양이면 요거 하여튼 작은 술 하나? 네. 이 정도 됩니다. 꽃소금. 백색이기 때문에 네. 이제 소금으로 네. 간을, 저기 국간장 안 쓰시고. 네. 꽃소금.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조물조물 양념을 모두 섞은 다음에 아이, 좋아요. 그 다음에 조물조물 묻힌 다음에 파슬. 네. 선생님, 저는 간장일 경우에는 네. 전체적으로 색깔이 배는 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잘 묻혀졌다를 느끼면 되는데 네. 소금으로 묻힐 때는 네. 약간 덜 묻히면 한쪽으로 왜 짠맛이 이게 치우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덜 묻혀져가지고 어떻게 가늠하세요? 털듯이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주물르는 게 네. 아니라 나물은 털듯이 이렇게 예. 잘 섞으면 뒤집어주면서 예예 뒤집어주면 손의 감각이 싹 얘네들이 이렇게 뭉치는 게 오잖아요. 그 그렇죠. 느낌 느낌이 있죠. 뭉툭한 모르실 거야. 아마 네. 그 감각 초보 노력을 해봐야겠어요. 모르실 거예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눈 깜빡할 사이에 네. 나물 두 종류가 완성이 네. 됐네요. 네. 한번 담아볼까요? 여기다. 네. 네. 아우 보기만 해도 명절이에요 정말. 냄새. 와. 자 시금치 나물과 콩나물 무침. 우리 완성판에 한 번 더 네. 돌려볼까요? 네. 네. 와, 시금치는 정말. 어지럽겠어요. 두 번 도네요. 얘 건강해서 괜찮아요. 아, 사실 그동안에 요 지금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 나물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배운 대로 하면은 금방 자신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나물 조리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우, 예쁘다. 소금물에 데친 시금치를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짭니다. 다진 대파, 다진 마늘, 국간장을 넣어서 시금치를 무친 후에 참기름, 통깨를 넣어서 한 번 더 뒤적여주고 끝내시면은 시금치 나물이 완성됩니다. 삶은 콩나물은 찬물에 씻어서 물기를 털고요. 다진 대파, 다진 마늘, 꽃소금을 넣어서 무친 후에 참기름과 통깨를 뿌려서 콩나물 무침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요리는 나물 두 가지를 한번 묻혀봤는데요. 네. 근데 한 기업에서 주부 대상으로 추석 때 가장 요리하기 어려운 귀찮은 요리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아니 뭐 그 네, 설문조사 문영미 씨 어떤 거 같으세요? 아니 설문조사 해놔봐라. 요 이거 뭐예요? 그런 질문을 왜 했겠어요? 추석이니까 했겠지. 추석 가면 네. 뭐요? 딱 생각나는 거 송편밖에 없잖아요. 아, 송편. 그 방앗간에 가서 쌀 빻아야지. 또 그거 이 소 만들어야 되잖아요. 반죽해서 소 만들어 넣어야지. 깨 갈아야지. 쪄야지. 이것도 예쁘게 만들어야 예쁜 딸을 낳는다니까 예쁘게 또 만들어야지. 쪄야지. 네. 이게 진짜 사실 너무 손이 많이 가요. 아, 가장 귀찮은 요리 송편이다. 근데 네. 요즘은 다 사다 먹고 싶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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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전이지 않을까. 아, 이게 전. 집에 신문지 깔고 기름 냄새 그래도 기름 냄새 돌아야 또 명절이라고 하니까 전을 또 안 부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 어디가 답인가요? 네, 맞아요. 가장 그 추석 때 힘든 요리가 전 부침류라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추석 음식 열전 첫 번째 요리 그 유기열 선생님께서 또 전을 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제법 은근히 만들기 까다로운 게 네. 전이에요. 맞아요. 네. 오늘 메뉴를 따라 이거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해 보시면 네.
전열이 걱정 끝! 오. 말끔하게 해결됩니다. 네. 아, 그 복잡한 걸 그냥 전이 끝! 예, 예. 야. 아주 초간단 전열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